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자, 그런가 이제 그러면 짧게 그 여자분들 제모 얘기를 전에 조금 한 몇 회 전 방송 했지만 우리 나이나이의 나이나이님은 그 제모 제품을 뭘 즐겨 사용하시나요? 어떤 타입에? 저는 예전에는 크림 타입을 많이 썼거든요. 그 털을 녹이는 거죠. 녹이는 거. 녹이는 거. 자주 쓰다 보니까 피부가 자극, 이렇게 빨갛게 부어 오르고. 그렇죠. 털을 녹여버리는 거니까 화학적이 작용. 그래서 이제 여름에 아니면 뭐 반바지를 입을 때, 그러니까 스커트를 입을 때 그럴 때만 하게 되는데 근데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크림도. 그래서 요새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게 레이저 제모를 하자. 아. 병원 가서 아예 그냥. 연구 제모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갔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비용 대비해서 병원을 가는 것보다 그냥 기계를 사서 하는 게 더 연구적 좋을 것 같은 거예요. 효율적이. 왜냐면 더 부위를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서 했는데. 그럼 레이저 제모기 구입한 거예요? 구입했어요. 저기 트모? 트모? 그거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브랜드가 있는데 근데 효과를 잘 모르겠어요. 문제는 그 효과를 진짜 아직까지를 언제부터 사용하셨어요? 한 달 됐나? 그게 한 달 정도는 그게 원래 병원에서 하게 되면은 한 5회 정도 하면은 이제 그거는 한 달 주기로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주기적으로 이제 가서 관리를 하면 그 한 달 동안은 잘 안 난단 말이에요. 병원에서는.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 면도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용 방법이 일반 면도를 하듯이 일반 면도하고 그다음에 이 제모기로 이렇게 레이저로 쏴주는 건데 뿌리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도 장기간 가야 되잖아. 어쨌든 기계로 내가 쏴주니까. 근데 장기간에 일주일도 안 가고 한 3, 4일. 그러니까 저같이 종아리. 종아리 많이 하는데. 근데 레이저 제모 원리 자체가 모근을 이렇게 여러 번 째어서 한 세 달 정도 과정이 걸리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거 좀 장기적으로 3, 4일 뒤에 다시 나는 건 면도로 인한 그 털이 다시 나는 거고 사실 3개월 정도 뒤에 효과가 나타나실 그래서 지금 한 달 딱 이렇게 써봤는데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왜냐면은 병원 가면 너무 작잖아 그게. 그리고 작아서 진짜 이게 뭐 그 설명서에는 한 30회 정도 이렇게 다리에 쏴주면은 다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30회는 그 이상 어디가 됐는지도 잘 모르겠고 했던데 또 야 3개월 열심히 해 했던데 또 하고 막 아파 아파? 그러니까 잘하면은 좀 안 아픈데 이게 잘 면도를 안 해준 다음에 쏘게 되면은 털이 이렇게 타버리는 거 그래서 약간 따갑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가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서 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는 기분이 피부과 가서도 이게 모근이 해도 그렇게 타는 느낌 나잖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직 한 달밖에 안 돼서 효과가 있다 없다 이거를 말하기 좀 힘든 것 같고 아무튼 3개월 후에 다시 해서 효과를 보면은 긴바지 입고 다녀야 될 때가 되겠네. 그래도 보여줄 곳은 많잖아요. 맞아. 뭐 누구 보라고 하는 건데 어디? 네. 그래서 실제로 딴지마켓에 제모 크림이 입점 문의가 들어왔었어요. 올라가 있진 않고.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크림을 쓰다가 이게 너무 불편한, 그러니까 내 피부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다른 걸 찾아봤는데 이렇게 뿌리는 제모제가 또 있더라고요. 스프레이의 그 무스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에 이게 거품으로 가득 차게 되는데 이게 가스로 나오든 막 가스로 이게 나오다 보니까 날리더라고요. 뭔지 상상되세요? 이렇게 푹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잘 발리다가 옆으로 좀 이동해서 뿌리면은 그 발라놓은 게 다 날아가서 이 분사력에 웃긴다. 그러니까 그거잖아 헬리콥터 착륙할 때 그 저기 모래 날리듯이. 그래서 이건 정말 불편하다. 그러니까 대신 자극은 좀 덜한데 많이 좀 불편하다라는 느낌 그 받았어요. 털이 빠지는 원리는 그 크림이랑 동등한데 그 대신 이제 스프레이 제형이니까 쿨링 효과나 약간 이런 게 있어서 쿨링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크림보다 이게 좀 자극이 덜 나는 거잖아요. 거품이라서. 자극이 덜하다는 거는 제모력 자체도 약간 조금 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크림 그런 비교해서? 줄 알았는데 근데 제모력 같은 경우에는 크림이나 그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나 갑자기 나는 못 알아듣는 이 외계어 같은 얘기들을 여자 세상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든 생각인데
언제 한번 나를 잡아서 여성 화장품 특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것도 괜찮죠. 화장품 특집인데 한 해로는 부족할 게 뻔하고. 아, 말할 게 너무 많아. 기초편. 기초편. 색조편. 색조편 해야 되는 거. 그래가지고, 화장품 전문 파워블로거분 한번 모셔가지고. 재밌겠네요, 그러면. 꼬지죠. 네, 준비해보겠습니다. 네. 네, 뭐, 그러면 뭐 이렇게 면도기 같은 건 사용 안 해보셨어요? 나인나인? 아, 저는 일반 그 일회용 면도기로 이렇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거죠. 아, 그, 지금 레이저 그거를? 그때 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레이저 휴대 가정용이 저번에 성녀도 얘기했었지만 병원에서 쓰는 거를 이제 좀 미니 형태로 바꾼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가장 직접적으로 한 방의 효과, 한 방이라기보다 하여튼 그 효과를 크게 보려면 역시 병원에. 역시 병원에. 그렇죠. 그렇게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믹서를 가정용 믹서를 쓰는 거나. 그치. 근데 공장에서 막 대형 그 분쇄기 쓰는 거나 그러니까 그런 차이잖아요. 그치, 그치. 뭐 그렇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창조경제위원회 남자의 수염 면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알아봤고요. 저는 이걸 조사하면서 느낀 건데 정말 남자들이 아, 나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한 대부분의 남자들이 지털 깎는 건데도 꽤 무심하다. 그 남자들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 아까 질레트나 쉬크냐 막 이름이 너무 다양하고 그러게 나 이름 아까 뭐 맞아 근데 뭔 차이인지도 모르겠고 그랬는데 아 이거는 그래서 이면도 나는 여기에 낄 수 있다는 거야 막 이렇게 그랬는데 한 번쯤 이렇게 짤막하게 알아놓으면 면도 평생 하는 거니까 그치 그리고 최소한 나한테 뭐 폼이 좀 맞는지 젤 타입이 괜찮은지 이 정도 그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은 일단 한번 좀 써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새로 개발된 거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핸드폰에 뭐 기능 추가됐다 그러면 득다같이 가서 하는 그렇지, 거. 그렇지. 생각해보면 그래. 얼굴에 바르는 건데 새로 나왔다 그러면 관심 좀 갖고. 생각해보니까 애플워치 살 돈이면은 이 고급 면도기 30개 살 수 있어요. 그럼. 하여튼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네, 창조면조위원회는 여기까지로 하고 야, 드디어 이번 회에 로라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 왁싱을 아는 몸이 된. 로라의 후기를 담은 검증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아, 이번 코너를 마치면서 또 이제 광고가 뭐 있을까요? 들어가야 되는데 광고를 삽입하기 이전에 저희가 나이나이께서 뭔가 하나 상품 소개할 게 있다고 해요. 최근에 들어온 네. 아 어떤? 네가 아까 얘기한 아 생리대요? 네. 아, 저희 면생리대 이번 주에 입점 예정이거든요. 네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무렵엔 아마 입점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요 제품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 같으면 면생리대인데 그 보통은 이제 제품형으로 나오는 면생리대는 그 특정 부분은 면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아 그리고 당수천이 네. 이게 면이 아닌 경우가 되게 네. 많대요. 근데 이거는 집에서 간의 수공업으로 만든 그것도 한 정말 한땀 만든 어머니가 100% 순수 면생리대가 입점됐습니다. 한번 요거의 특징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따님이 생리통으로 되게 고생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엄마가 안타까워서 면생리대를 구입해서 썼는데 그 면생리대를 써도 생리통이 안 났더래요. 그래서 아 그래도 어떻게 하냐 계속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엄마가 그걸 보시고 그래서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천을 다 띄어오신 거예요. 그게 진짜 아예 좋은 면. 그 남자는 잘 특히나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되게 여러 분야가 있더라고. 그 생리대 안에 들어가야 되는 천 종류가. 네. 뭐 방수천, 뭐. 일반 뭐 이렇게 흡수하는 천도 그치, 또 흡수하는 있어야 부분 되고. 따로 있고 세면 안 되니까 방수되는 거 있어야 되고. 옆에 방지선도 있어야 되고. 이래서 그거를 천을 다 이렇게 직접 사오셔서 그 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뭐 천 파는 데서 사시는 게 아니고 생협에서 이제 면생리대를 판매를 하는데 거기 면이랑 똑같은 걸로 가지고 떼와서 이제 그걸로 직접 다 수작업으로 자르고 그다음에 봉제까지 다 하셔서 만든 그런 생리대예요. 제가 제품 사진을 봤는데 그 막 왠지 집에서 가능성을 만들었다 그러면 뭔가 허술하다든가 이럴 것 같잖아요. 아 정말 퀄리티가 그러니까 정말 수제 퀄리티가 느껴지는 퀄리티. 장인 느낌 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래요. 그거를 그렇게 집에서 만드실 정도 되면 원래 아마추어적인 그렇죠. 왜냐면 이분께서 원래 그 생리대는 처음 만드신 거지만 이전에 이거 봉제 일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프로예요, 프로. 그러네. 그래서 생리대 만드신 거예요. 하고. 그래서
그래서 일반 면생리대랑 좀 다른 점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방수천이 정말 면은 아니에요. 근데 그 면이랑 비슷하게 좀 안전한 천으로 만들었고, 최대한 면이랑 가까운 그런 천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날개선이 또 있잖아요. 그 날개선 부분이 다른 일반 건 이렇게 일체형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붙어 있는 일체. 그런 일체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에 달려 있어서, 그러니까 천이 아래 덧대주고, 그 위에 이렇게 날개가 되어 있어서, 네네네네. 이렇게 부착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흐트러짐이 좀 덜 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덜 해요. 제가 실제로 써봤을 때도. 방수천 같은 경우도 너무 뻔한 게, 방수 기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00% 면은 못 쓰는 거죠, 원래. 그건 그렇지, 그렇지. 면은 방수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맞아, 맞아. 다른 데서는 약간 비닐이나 뭐 이런 재질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생리대인데 또 방수천은 면이 아니다 보니까 효과를 많이 못 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안전하게 만들고 면으로 해서. 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전 뭐 남자이기 때문에 들은 바에 가면, 생리통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여성분들이 사용하시면 좋다. 그리고 그 관리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들도 Q&A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상품 페이지에 적혀 있는 대로만 관리를 해주시면, 천 자체가 해지지 않는 한, 그건 당연한 거잖아. 옷은 평생 못 입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가 아닌 이상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근데 궁금한 게, 보통 그 면생리대는 몇 개 정도를 구비해두고 그러면은 사용을 하나요? 우리 일반 생리대는 하나를 한 뭐 두세 시간 정도 쓴다고 하면은 이건 한 반나절 정도? 아 반나절? 양이 많은 날은 뭐 반나절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하루 종일 해도 뭐 나는 괜찮다, 뭐 찝찝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냥 하루 종일 하다가 해도 되고. 아 그러면 나이 기자님은 써보신가요? 네, 저는 써봤는데 전 한 반나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다시 보관을 해놓은 다음에 다른 생리대로 갈고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그 패드를 세탁하고 이제 제일 좀 저는 궁금하고 걱정되는 게 냄새 부분에서 혹시 어떤지. 아. 일반 생리대와 비교해서 뭐 더 난다거나 아니면 덜 하다던가 이런 게 있나요? 별 차이가 없다? 약간 그 생리대 되면 냄새가 나니까 그 한방 생리대를 쓰고 있거든요. 그 한방 냄새 때문에 남자친구가 안다는. 그래도 그래도 피 냄새보다는 그게 낫긴 하지. 그래서 그냥 어쨌든 쓰긴 하는데, 면생리대 썼을 때 뭐 냄새가 더 많이 올라온다거나 이런 느낌은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만약 사용하시다 또 뭐, 아니, 나는 냄새나서 못 쓰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일반 생리대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만약에 내가 생리통이 진짜 심했는데 면생리대를 써서 생리통이 없어졌어. 그러면 사실 냄새가 나거나 번거로운 거를 뛰어넘어서, 아니 생리통이 그쵸? 없어진다는데. 그러니까 어느 쪽에 자기가 더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렇지 않아도 이 제품 자체가 그 집에서 장인의 손길로 수제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대량 판매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제작 기간이 좀 걸리겠구나. 네. 그래서 일반 생리대는 더 많이 팔려야 돼요. 왜냐면 이분이 힘드시기 때문에. 하여튼 그 아까 말씀 저기 로라가 말했던 대로 본인의 필요가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사용하셔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다. 모두가 사용하면은 이분 혼자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듣고 남자분들도 이 말을 가볍게, 내 얘기 아니라고 가볍게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보통 이제 그 아내나 여자친구가 생리통이 심하다는 걸 보통 남자들 다 알고 있잖아요. 심한 분들의 남자친구나 남편분들은 모를 수가 없죠. 네, 아파하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한번 추천 한번 해보세요. 너는 면생리대에 관심 있니? 말이죠.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많이 힘들어 보여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면도기를 선물하고,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면생리대를 선물하는. 이 정도로 만약에 내 남자친구가 배려를 해준다면, 아우, 감동스러울 것 같아요. 진짜 감동적일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야, 면생리대. 여자친구가 안 그래도 짜증이 나 있는 상태였던 거지. 니가 빨 거야? 네. 아 그때는 오토팡까지 같이 사시면 돼요. 오토팡. 어머 웬일이야. 아 정말 나이도 2년 좀 안 됐는데 들어온지 딴지마켓을 아는 몸이 되었어요.
네, 아, PPL이 광고 대신 PPL을 상품 소개를 한 20분 했네요. 아, 근데 정말 알토란 같은 정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번, 코너 창조경제위원회 겸 이제 플러스 신상품 소개 여기까지 하고, 광고 없이. 바로 넘어가요. 바로, 검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검증 코너. 내가 해봐서 아는데. 네. 왁싱을 해봐서 아는. 로라가 주도하는 코너죠. 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조지킹 님도 같이 하시기로 했었는데. 아, 그러니까. 조지킹 님이 너무 공사가 다 망가져가지고. 처음 하신 거예요? 이번에? 나 처음 했어요. 이번에 처음 했어요. 네. 브라질리언 왁싱에 대해서 일단 그 생생한 검증을 듣기 전에 네. 교양부터 한번 쌓고 갑시다. 브라질리언 왁싱이 뭔가? 네. 브라질리언이 뭐냐면, 요거는 이제 교양 시간은 제가 갖고, 검증은 이제 로라가 본격적으로 해드릴 거예요. 여성들이 주로 수영복 등을 입기 위해서 비키니 라인 왁싱을 하게 되죠. 왁싱은 제모죠. 그렇죠. 네. 왁싱을 하게 되었고, 비키니 왁싱은 원래 아메리카노 왁싱, 프렌치 왁싱, 브라질리언 왁싱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미국, 그리고 프랑스, 브라질. 아메리칸과 프렌치 왁싱은 일부를 약간 남겨두는 형태. 그러니까 비키니 라인에 맞춰서 그렇죠. 하는 거고. 브라질리언 왁싱은 올. 머리털, 얼굴에 난 털 빼고 다. 그러니까 머리, 그러니까 목 위로 난 털 빼고 다죠. 굳이 따지면.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나. 그런데 브라질리언 왁싱은 풀 브라질리언 왁싱이 있고 풀 비키니 왁싱이 있고 헐리우드 왁싱이 있대요. 헐리우드 왁싱은 뭐지? 이렇게 헐리우드 액션처럼 한 척만 하는 건가? 브라질리언 왁싱은 브라질에서 온 7명의 자매가 1987년에 맨하튼 제이 시스터즈 살롱이라는 곳에서 처음 불려지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온 자매 7명이니까 브라질리언 왁싱이라는 이름을 붙였나 봐. 그런가 봐. 그러니까 이게 브라질산, 그러니까 이게 브라질식 왁싱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아메리칸 왁싱, 프렌치 왁싱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올루드나 모양을 해서 제모하는 경우를 포함해 브라질리언 왁싱이라고 통칭을 한다고 하는데요. 와, 이게 역사에 대해서를 막 알아보게 된다. 아, 그런 거네요. 왜 음식 중에서도 치킨 종류가 있는데 외국에서 코리안 치킨이라면서 양념 치킨 이런 거 파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그런구나. 뭐 그런 거 있잖아. 북경 오리. 네. 적절하다. 네. 브라질리언 왁싱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안 하면 불편해서 주기적으로 해서 간다. 셀프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번 해봤는데 너무 아파서 모세워서 못 가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사실은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딴지 모 필집께서 동동이라는 필명을 가진 필집께서 남성 브라질리언 왁싱을 했단 말이죠. 제가 남성 브라질리언 왁싱 그 기사를 참고해서 이따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왁싱 후 사후 관리가 아주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맞아요. 이게 사실은 그렇다더만 그냥 테이프로 털 뜯어대는 거죠. 기본 그렇지, 기본 컨셉은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진정 크림 당연히 발라줘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 브라질리언 왁싱 가게 되면 이런 거 해주잖아요. 하고 나서 모공이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활짝 당분간 자극을 조심해야 됩니다. 가끔은 피부가 탈각이 되어서 각질이 벗겨져서 피부에 얼룩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요. 인그로운 헤어라고 이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모공에 각질이 쌓여서 털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안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털이 위로 나와야 되는데 피부 바깥으로 각질이 모공을 덮어가지고 그게 안으로 이렇게 내성발톱 마냥 털이 피부를 파는 거지. 하고 나서? 하고 그렇지. 나서. 모낭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밖으로 못 나오고 이게 안으로 파고드니까 거기에 염증이 이제 생기는 거죠. 염증이 생겨서 뭐 고름이 차기도 하고 막 그렇게. 네. 참고로 비키니 라인 왁싱은 가장 조그마한 형태입니다. 적게 제거하는 형태. 비키니 라인이 가장 적게 제거하는 그렇죠. 털을 적게 제거. 몇몇 샵에서는 브라질리언 중급 고급으로 나누는데요. 보통 중급은 역삼각형 모양으로 비키니 라인보다는 많이 이제 하는데 완전 제모는 아니고 약간 남기는 정도. 고급은 올루드. 디자인은 모양을 내서 서로 한대요. 하트 화살표 번개 인식. 뭐 그렇대. 나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아. 모양 내서 한 거. 회원가는 뭐 하트 모양은 좀 그냥 뭐 이쁘게 하고 싶어서 하는데 화살표랑 번개는 무슨 의미? 표시해 주는 거 아닐까? 여기가 그곳입니다. 네. 그곳은 뭐야? 몰라 없으면? 회원가는 보통 1년에 3만 원에서 10만 원 결제하면 이용 가능하고요. 보통 비키니 라인은 1회에 4만 원에서 6만 6천 원. 회원가는 이제 한 2만 원 초에서 3만 3천 원. 브라질리언 올루드 왁싱은 1회가 10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회원가는 한 4에서 6만 원 정도. 디자인 넣는 거 아까 얘기했던.
1회 11만에서 15만원, 회원가는 45,000원에서 71,900원 정도. 남자 비키니 라인, 남자는 비키니 라인 정도 하는 거는 6에서 8만원. 브라질 연합싱 한 15에서 20만원 정도. 라고 합니다. 아, 일단 본격 로라의 설명을 듣기 전에 남성 브라질리언 왁싱에서 남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그건 먼저 잠깐만 부그 네. 부그 네. 그 이거는 뭐냐면 저기 그 동동이님의 저희 딴지일보 예전 기사에서 따온 겁니다. 발기되지 않나요? 브라질리언 왁싱 도중에 민망하지 않아요? 민망은 당연히 한 거고 발기가 되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된답니다. 정확히는 왁싱 도중에 되는 순간들이 있답니다. 실제 손님은 얼마나 걸리는지 아까 모르겠지만 이분은 그 뭐냐면 실습 대상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좀 오래 했는데 아, 결론은 뭐냐면 발기가 안 되면 비정상인 거죠. 아 자극을 주고 있는데. 그럼. 그러니까 대다가 본인의 경험에 의하면 원장님이나 선생님이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데 발기가 돼도 너무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그 뭐야. 포경 수술하려면 간호사 앞에서 까야지. 아, 그렇지. 그분들은 그냥 그게 뭐 일인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과에 가서 팬티를 내리면 불가 그거는 미친 놈이지만. 하지만 포경 수술을 가가지고 그곳을 가서 안 내리면. 그럼 거기서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옛날에 그 브라 특집 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브라 사이즈를 재봤는데 가슴 사이즈를 재달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거기서는 그치. 그런 사람이 신기한 게 아니죠.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왁싱 도중에 발기되는 거는 방금 만약에 그 선생님 발기가 된다. 띡! 오호! 어허 이놈! 이놈! 선생님이 작업하시는데 어디서 화를 내? 어디 불경한 놈! 어디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느냐 막 이러 그러지 않아? 힘 빼지 못하겠어? 아니면 뭐 떼끼 놈! 원장님이 아니라 뭐 여성 그 하시는 분이 하는데 남자분이 왁싱 받다가 발기됐다고 해서 어머 이 미친 새끼 말 이러면서 뛰쳐나가야 돼. 뛰쳐나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거니까. 아니 그걸 하다가 발기됐다고 해서 아니 지금 돌지 않았어요? 막 이러면서 뭐 하는 짓이에요? 막 성희롱으로 막 고소할 거예요. 이러지 않는다는 말이죠. 예,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러니까 본인은 다른 사람 앞에서 발기된 그 나신을 보여준다는 게 참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겠지만 이분들에게는 그냥 너무 흔한 일상적인 거일 수 있다는 거죠. 수도 없이 보는 일. 몇 번 했는지도 모를 거예요, 발기를. 아,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는데요. 그래서 다른 곳은 어떤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분이 가신 곳은 그랬대요. 그리고 브라질리언 왁싱 중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대요, 그런 거. 너무 아파서. 아파서.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막 마사지 할 때 살짝 의식이 됐지만 선생님께서는 완전 개의치 않으셔서 아무렇지도 않았대요. 뭐든지 그냥. 그래서 한번 그 원장님께 여쭤봤대요, 이분이. 아, 그 다시는 못하겠다. 너무 아프다고. 그랬더니 원장님이 아, 그래도 잘 참으셨다. 그러니까 아픈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대요. 안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많이 아파서 못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여튼 이 남성 그 브라질 왁싱의 제1Q&A죠. 발기되지 않나요? 네. 그치. 대답. 됩니다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없다. 네. 그렇다는 거고요. 이제 본판으로. 그래서 로라님께서는 언제 왁싱을 받으셨나요? 네, 지난주 화요일 날 했고요. 네. 벌써 지금 일주일이 넘었네요. 그렇네. 얼마 들어갔습니까? 500원 뺀 5만원 들었네요. 네, 35,500원. 아, 저렴해. 여기서? 소셜을 이용했거든. 아, 근데 소셜을 이용하지 않아도 보통 왁싱샵에 가면은 처음 이용하는 사람들은 반값으로 해주고 이런 이벤트를 적용해서 오라고. 1회는 무조건 반값. 아, 왜냐면 한번 맛보면 맛봐서 괜찮은 사람은 계속하니까. 네, 그렇지, 그렇지. 그런 샵들이 많다. 근데 그렇기도 하겠다. 내가 한번 맛봐서 계속하기로 했어. 근데 특히나 남자는 여자는 남자도 그렇지 남자는 더 할 수도 있어. 근데 왜냐면 그렇다고 이곳 저곳에서 하진 않을 것 같은 거야. 맨날 하던 데서 하는 게 맞아, 편하지. 맞아. 왜냐면 남자로 치면 내가 이분 저분한테 발기를 할 수는 없잖아. 이왕이면 한번 본 사람한테 해야 내 마음도 편하고. 낯가림이 많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첫 경험은 어느 곳에서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네. 그래서 갔는데 이제 뭐 그냥 그 피부 관리실처럼 생겼어요. 침대 있고 이제 방이 있고
그 이렇게 스탠드가 있고 이렇게 방은 좀 어두운데 이제 그거 할 때만 이렇게 불을 켜서 스탠드로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자세히 여자 왁싱사가 들어오셨어요. 아 그래, 네. 여성분이었고. 아 그분은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러게요. 뭐 왁서라고 부르나요? 박서도 아니고. 아까 그러니까 뭐 왁싱사라고. 아 하여튼 그냥 그분들 그냥 선생님이라고 통칭하죠? 아니에요, 그냥 네. 피부 관리사일 것 같아요. 네, 그냥 관리사님이라고 하죠. 관리사님. 네, 관리사님께서. 관리사님께서 이제. 그 따로 이렇게 샤워룸도 다 비치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아. 가니까 뭐 세정제 다 있고, 그래서 세정하시고 준비돼서 나오시면 그 뭐 이렇게 벨 누르면 네. 그러니까 뭐 소리가 나진 않는데 이거 누르시면 저희 쪽에서 울리니까 네. 제가 들어올 거라고 해가지고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눕죠. 네. 네, 누우시고요. 이러고 누웠는데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이 앞 가부좌가 아니고 발바닥을 맞댄 가부좌 있죠. 아~ 아~ 네, 네. 아~ 발바닥을 이렇게 맞아. 개구리 모양. 개구리 네. 모양 그쵸. 근데 이제 발바닥을 서로 이렇게 맞댄 그 네. 상태로 해서 이제 이렇게 활짝. 아, 네네. 근데 너무 정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이렇게 촥.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것도 그래요. 그 자세를 한다는 게 하는 사람은 되게 민망하지만. 그렇지. 그 관리를 해주신 분 입장에서는 본인이 일하기 편한 거야, 그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아, 빨리 이렇게 해봐. 좀 빨리 하고 끝내게. 나 일 좀 빨리빨리 하게. 그렇지. 이 관리하시는 분이 수월한. 그치.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 자세. 저기 뭐 자세를 취해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그냥 일단은 길게 난 부분을 가위로 그냥 다 잘라내시더라고요. 네. 다 잘라내시고. 근데 처음 해보냐. 네. 처음 해본다고 했더니. 얼마나 아플지는 네. 개개인별로 너무 달라서 진짜로 또 많이 아픈 사람들은 하다가 못하고 하는 사람들 막 소리를 비명을 지를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래도 참을만 했던 것 같아요. 아프긴 아프죠. 아프긴 아파요. 저도 참을만 했어요. 참을만 했어요. 아, 진짜?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와 참을만 해서 그러니까 이 정도면 진짜 할만하신 거라고. 제가 그냥 약간 움츠러드는 정도, 아이고, 막 이렇게, 막 이 정도만 했더니, 아, 이 정도면 되게 잘, 되게 그 고통이 덜 하신 거라고 본인이. 아, 근데 마취크림 같은 거 쓰면 안 되나? 요새 마취크림 같은 것도 있을 텐데. 근데. 궁금하네. 그거 안 쓰는 이유가 있긴 있을 텐데. 그거를 하면 비용이 더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것도 그렇고, 그거 아마. 그러면 이제. 의학적인. 그치, 그치. 의료 시설이 되는구나. 의료적인 게 없으면 아마 그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취크림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 게. 맞아, 맞아, 맞아. 하여튼. 아무튼 그래서 다 잘라내시고 이제 제거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아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게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그 메커니즘은 청테이프로 쫙 붙인 다음에 꼼꼼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확 뛰어내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했었냐면 아 이거는 그거예요. 그 발라서 떼내는 거. 그래서 그 뭐지? 크림? 풀 같은 거를 찐득찐득한 거? 이렇게 원래는 고체인데 네. 걔를 중탕기에 놓고 이제 중탕을 해서 따뜻해지면 걔가 녹는 거지. 그러니까 치즈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퐁듀 치즈처럼 이렇게 고체였는데 그 중탕기를 켜서 놔두면 이제 얘가 서서히 녹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렇게 주걱으로 떠서 이렇게 쭉 펴서 바르고 놔두면 굳어요. 왜냐면 따뜻한 원래는 고체였는데 녹인 거였잖아. 그러니까 따뜻한 그러면 걔가 이제 녹으면서 아 그러니까 발라놓으면 굳으면서 굳으면 떼내는 거죠. 촛농이네 촛농. 촛농 같은 거. 그 파라핀 왁스도 약간 비슷해요. 그런 제형. 하지만 뜯어낼 때 졸라 아픈. 그렇죠. 뜯어낼 때. 그 아픔이 궁금한 게 어느 정도 아픔이냐인데 왜 그냥 우리가 살에다 테이프 붙인 다음에 뛰는 아픔보다 더 심한 건가요? 이게 부위로 보면 그 안쪽 있잖아요. 아래쪽 안쪽. 그쪽보다 위쪽은 그냥 살이랑 비슷해요. 그냥 다리나 허벅지 제모하는 거랑 비슷한데 그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많이 아파요. 이것도 예민한 부분일수록. 저희 동동이님의 후기를 읽었던 기억을 좀 첨삭해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아주 예민한 곳 있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살 말고 아까 로라가 얘기했던 것처럼 생식기 쪽. 은밀한 곳. 그쪽은 정말 그래서 피가 나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요. 그 남자분은 교육받는 저기에 그냥 마루타로 간 거라고. 그래서 그 기사 제목이 나는 왁싱 마루타였다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옆사람, 그 배우는 사람한테 피가 나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랬다는 거. 그러니까 피를 닦아내면서 그냥 계속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경우가 왕왕 있대. 예민한 부분. 그러니까. 훨씬 아프다는 거죠. 피가 나는 게 그 뭐죠? 피부가 이렇게 뜯어져서 그런 표현이 맞나?
그 예민한 부분인데 응. 그 체모 자체가 바깥에 부, 응. 있는 이런 털처럼 그치, 가늘고 그치. 여린 그 털이 아니잖아요. 그 피부의 여림에 비해 되게 튼튼한 털들이 박혀 있단 말이야. 그 바늘로 콕 찌는데 이렇게 피 조금 이렇게 나는 거죠. 그렇게 나는 거. 그러니까 툭 뽑으면 그게 뽑히면서 그냥 그 부분 위에서 피가 살짝 나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겉에 쪽에는 큰 주걱으로 이렇게 쫙쫙 펴서 발라가지고 쫙쫙 떼시는데 이제 그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조금 발라서 굳혀서 떼고 조금 발라서 굳혀서 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아니면 너무 넓은 부위를 해버리면 되게 통증이 심한 부위인데 부위까지 넓어버리면 되게 넓은 부위에서 극심한 고통이 오니까 조금씩 조금씩 하시더라고.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지? 아마... 모든 부위를 다 합니까? 겨드랑이 뭐 아니 다리털 팔털 정말 딱 그 부분만 해요. 그 브라질리언 딱 그 부분만 해요. 아 거기와 어디 뒤쪽도 있어요. 아 맞아. 아 그게 세트예요. 그 네. 세트. 브라질리언 그 뒷문도예요? 네 그쪽도 합니다. 그 저기 그 왜 울다가 웃으면 어디에 털난다에 그 털? 털난다에 그 그 털도 해요? 네. 네, 다 해요. 그러면 완전 이렇게 드러내야 되네요. 네. 뒷문을.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해주시는 분이 되게 막 나보다도 어린 그 여동생 있잖아요. 대학생 이제 졸업해가지고 되게 앳된 그런 여성분이었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 이 지구상에서 너가 날 제일 잘 알아. 그치. 아 맞네. 아니 나도 그렇게 못 봐. 왜냐면 뭔지 알지? 아니 근데 내 것도 그렇게 못 봐. 난 궁금한 게 하나 있다. 그걸 굳이 뽑아야 되나? 근데 어쨌든 그 브라질리언 왁싱에 다 들어있는 게 정말 그 가랑이 사이에 있는 모든 털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 뽑으면 좋나? 아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하기로. 시간은 얼마나 정도 걸리던가요? 시간은 40분? 40분에서 1시간 사이. 40분에서 1시간. 성년은 많이 아팠어요? 저는 원래 또 아픔을 잘 참는 체질이라 가지고 괜찮았어요. 그것마저 에로틱하다. 야, 난 그것까지 생각 못했는데 역시 네가 짜인 것 같다. 그리고 가장 당황스러운 이게 여성의 신체 구조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겹겹이 돼 있잖아요. 네. 네. 뭐가 있고 그 안에 또 뭐가 있고 근데 있잖아. 자꾸 이렇게 한껏 벌리는 거야 이 언니가. 아 들치나요? 뭐지 이러고 있는데 거기까지 그걸 바르는 거예요 왁싱제를. 아 거기도 털이 있어 이런 거 있잖아. 아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말을 못했지. 근데 자꾸 안쪽까지 이렇게 막 이렇게 헤쳐가지고 막 바르니까 아 그래 거기까지 털이 있구나. 아니 그런데 그러면은 저기 여성 건강에 해롭진 않나? 하긴 어차피 굳혀다 떼는 거니까. 그분 얘기로는 오히려 위생적으로는 훨씬 좋다고. 왜냐면 그게 맞는 게 위생적으로 좋다는 말이 맞는 게 어쨌든 이게 모르겠어. 옛날에야 보호할 그러니까 의류가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진화를 했겠지만 그 부분에 뭔가 털로 보호를 하는 걸로 진화를 했겠지만 사실 다 뭐 입고 다니는데 뭐. 우리가 다 면으로 된 좋은 거 속옷 입고 다 세척 잘하고 맨날 씻고 깨끗한 물로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있는 게 그 안에서 그러니까 뭔가 습하니까 그 습하다든지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또 얘기할 텐데 샤워하고 나서 그 부분이 습한 상태에서 입으면 그 속옷을 그냥 그러니까 제대로 잘 안 말려준 다음에 속옷을 입으면 되게 진짜 말 그대로 뭐라 그래야 돼? 축축하고 되게 안 좋아요. 왜냐면 거기서 세균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저기 빨래하고 바로 안 넣는 것 같은 거죠. 그치. 너 널다, 그러니까 말리다 말고 옷을 입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그냥 살이 됐기 때문에 그냥 수건으로 닦으면 되고 말리고 뭐 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속옷이 되게 쾌적해요. 그래서 엄청 쾌적하구나. 그러니까 아니면은 지금까지 그 부분을 다 막 뭐라 드라이기로 말렸어야 됐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에 엄청 쾌적하더라고. 속옷 딱 입었을 때. 그래서 이거 좋구나. 뭐 그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그러니까 위생적이라는 부분에서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굉장히 위생적일 것 같은 게 그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생리할 때 되면 그 부분에 그 피가 응고돼서 이렇게 다 덩어리처럼 붙어요. 그래서 샤워할 때 보면은 이렇게 막 그 피가 어쨌든 피는 응고되니까 피딱지 피딱지 같은 게 막 떨어지거나 이렇게도 하고 막 씻어줄 때 보면 막
이런 게 지금 다 굳어서 밑에 붙어 있었던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되게 비위생적이란,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고 이제는 그게 없어진 거잖아요. 그 역할을 할 애들이 없어진 거니까 아 이건 확실하게 위생적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환기도 더 잘 될 것 같고 통풍이라든지 뭔가 환기도 잘 될 것 같고 얼마마다 모시게 됩니까? 얼마나 갔어 그 처음에 하고 나서 그분 말씀으로는 일단은 지금 제가 처음에 본 네.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달에서 그러니까 4주에서 6주 정도 되시면 그때는 오셔야 된다. 네. 그래서 근데 그 4주에서 6주가 됐다고 해서 원상복귀는 안 될 거래요. 원상복귀는 안 되실 텐데 그래도 4주에서 6주 사이에 오셔서 다시 제거를 하셔야 다시 나는 속도도 줄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더 천천히 나는 거지. 속도도 줄일 수가 있고 그 이 아이들의 그 건강함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억셈도 이 아이들 여리게 만드는 거지. 아 근데 그러면 이렇게 초기 단계가 끝나고 나서 주기적으로 받는 정도의 상태가 되면 그때는 얼마보다 무식 받아야 되나요? 두 달 정도. 두 달 정도. 그래서 두 달 얘기하시더라고요. 되게 강조하던 게 두 달 안에는 만약에 계속 재무를 할 거면은 두 달 안에는 꼭 오라고. 왜냐면은 또 두 달 지나서 오면 아프다고. 아 맞아. 그 전에는 털이 좀 덜 자랐기 때문에 모근이 깊이 안 박혀 있어서 덜 아픈데 또 두 달이 지나가면은 자리를 잡으니까 또 완전히 그냥 원상 복구 되는 거예요. 두 달이 넘어가 버리면. 그래서 처음하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그 붓기라든지 뭐 이렇게 빨개짐 그 되게 부어오르고 빨개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걸 똑같이 또 겪어야 되니까 처음에는 4주에서 6주 조금 적응이 되면 이제 그래도 두 달은 넘지 말라.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갈 때 피부샵 갈 때 아무것도 조치 취하지 않고 그냥 가면 되는 사실 거예요? 사실 그냥 바로 가도 돼요. 그러니까 샤워 시설이 있는 데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가면 되냐 다른 거 안 하고 저희는 샤워 시설이 있어서 그냥 오시면 돼요. 여기서 바로 씻고 하면 되니까. 근데 보통은 다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제 생각에도 갔던 데도 있었어요. 보통 다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그 레이저 제모할 때 병원에서는 제모 한번 하고 오라고 그러거든요. 맞아. 면도 하고 오라고. 면도 하고 오라고 하는데 이거는 되려 만약에 그러니까 여자의 경우에는 괜히 털 비키니나 뭐 수영복 입을 일이 있어서 면도기로 자칫 잘못 이렇게 주변을 털을 깎은 상태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의 털은 제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모 이거 왁싱을 발라서 뜯어내는 거기 때문에 짧은 털이라서 이게 안 뜯어지죠. 오히려 좀 더 길이가 있는 게 좋은 거네. 길이가 있는 상태로 가야 되는. 그래서 괜히 제모한 상태에서 가시면 안 돼요. 진짜? 어설프게 손대고 가면 오히려 불편하시도. 그러니까 하기가 좀 애매해지시나 봐. 그러니까 깔끔하게 안 되겠네. 그치. 우리는 그런 거죠. 아까 자세도 밑방아쇠 최대한 잘 잡아드려야 되고 이런 거 신경 써야 되는 게 우리의 정말 그 우리도 볼 수 없는 부분까지 관리해 주시는 분인데 최대한 그분이 작업할 때 수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 계속 알콜로 계속 이렇게 소독하시더라고요. 소독하면서 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주의사항 같은 건 혹시 안 알려주시던가요? 주의사항 알려주신 거는 이제 그렇게 하고 5일 이후부터는 그 아까 제가 무섭다고 했던 그 인그로운 헤어.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안으로 자라는 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그러니까 원래는 털이 많은 부분이었는데 그게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급속도로 보호를 하기 위해서 각질을 되게 두껍게 만든대요. 그러면 아까 각질이 두꺼워지면 그 부분을 뚫고 못 나와서 얘가 안으로 자라는 거거든요, 털이. 그래서 스크럽을 해줘야 되는데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들 되게 곱거나 그러니까 되게 그 입자가 가늘 그 사포 중에서도 가는 사포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운 스크럽제로 살살 하신다는 거야. 근데 빡빡하라는 근데 거지.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아무 효과가 없고 진짜 본인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두껍게 생긴다. 각질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굵은 최대로 이렇게 꺼끌꺼끌한 그런 스크럽제를 사서 정말 빡빡 그렇게. 그리고 그 안쪽이라고 해서 그 아까 그랬잖아요. 아니 거기도 털이 있어 이랬다고. 그 안쪽이라고 해서 안 하면은 그쪽에도 그렇게 물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됐네. 물집 생겨버리면 진짜 아프다고. 그거는 될 것도 아니에요. 그게 진짜 아프다고. 거기에 고름 차버리면 그게 제일 아프니까 안쪽까지 빡빡하지 않는 거. 그래서 빡빡하고 있습니다. 그냥 안 하고 사놓으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렇기에는 전점이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 브라질리언을 한 두 회 정도 받아봤고 지금은 안 하는 상태인데 안 하고 한 두 달 정도 넘게 지났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이제 그래서 스크럽 같은 경우에 제가 관리를 막 엄청나게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별다른 뭐 이상이 나타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은 보통 스크럽제 많이 하잖아요. 샤워할 때. 그냥 그 정도로만 함께 그 관리하는 정도. 수준으로 했는데 뭐 별다른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관리에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바디 스크럽제가 얼굴보다는 좀 많이 강하니까. 강하잖아요. 네. 아, 뭐그 정도로 다른데 할 때 거기까지. 그러면 근데, 아니 아플 것 같아. 그래도 스크럽 하는 것도. 아~ 왜냐면 피부 자극이 근데... 있는 상태에서 스크럽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직후에 하는 건 아니고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털이 자라는 속도에 맞춰서. 아, 그때쯤. 그래서 이제 피부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품으로 이득을 보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제품들을 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 제품들을 좀 구매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걸 가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도 그냥 집에 있는 거 썼거든요. 사용하던 거. 근데 보통 무섭게 얘기하면 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죠. 잘 모르면. 근데 뭐 제가 잘 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필요하시면 구매해가셔도 되고 집에 바디 스크럽도 있으면 그거 사용하셔도 된다고. 저는 엄청 권했거든요. 그 알로에 진정하는 크림이랑 스크럽제랑 되게 권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쿠폰을 끊어가서 그런지 더 엄청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집에 있는 거 사용하셔도 되니까 굳이 구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집에 다 있어요 이렇게 하고 구매하셔도 그러면 돼요. 좋은 점이 뭡니까? 일단 좋은 점은 그 아까 그 위생 속옷을 입었을 때 쾌적함 그게 제일 상쾌함. 그쵸. 개인적으로 그냥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거 그게 제일 좋았고 그리고 아 적당히 잘 애둘러 말해주세요. 여기서부터는 다소 경거망동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스러운 분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주세요. 굉장히 기분이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저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샤워를 하고 집에 와서 처음으로 거울을 탁 보는데 정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처음으로 그 2차 성징이 나타났을 때가 언제였는지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생겼던 내 모습을 봤던 시기가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너 오랜만이다 진짜. 안녕 너 거기 안에 잘 살고 있었구나. 잘 자랐고 털에 가려서 잘 살고 있었구나. 이 심정적 회춘을 되는 거 회춘이 되는군요. 아, 느끼는 게 비슷하구나. 저도 딱 그 기분을 느꼈거든요. 아, 진짜? 네. 이 뭔가 맨 모습을 본 게 그 10살 뭐 이런 이유로 처음이잖아요. 처음이야. 코털이 삐쳐나온 걸 볼 때 안녕 이러는 것처럼. 안녕. 안녕. 너 거기 있었구나. 그렇겠다. 그래서 여자분들 경우에 살짝 놀랄 수도 있는 게 이게 착색. 이 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왜 겨드랑이 부분도 착색이 되는 그치. 분들이 계시듯이 그래서 약간 본인이 생각하는 뭔가 흰 살과는 뽀얀 조금, 그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가 있어요. 네. 저는 첫날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이게 첫날이니까 그 뭐지? 다른 부분도 제모하면 그 털이 박혀있던 부분이 빨갛게 점점 이렇게 되잖아. 정말 새빨간 거야 거기가. 그러니까 탄보병 가지고 아 진짜 보기 안 좋다. 불타는 뭐냐 이러면서 좀 그랬고 아 그리고 좀 말하기도 민망할 수 있지만 왜 이제 여자분들께서 소변을 볼 때 있잖아요. 이게 되게 장단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소변을 볼 때 땀이 이렇게 맺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피와 비슷하게. 아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서 되게 편리한 반면에 이게 길이 없어. 길이 없어. 그러니까 스프링 쿨러처럼 촥 이런 게. 보통은 털을 따라서 이렇게 밑으로 쫄쫄쫄쫄 내려갔을 거야.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살이잖아. 그래서 이게 어느 쪽으로 나올지 모른다? 그 예상하지 못한. 그래서 되게. 자, 여러분. 이거 했고, 그리고 뭐. 다른 거 좋은 거 뭐 있을까요? 좋아하던가요? 네. 엄청 좋아하죠. 엄청 좋아하죠. 본인이 좋다는 거죠. 우리가 좋다고. 아니, 타인이 좋아요. 그 타인이 그 타인입니까? 아, 그 타인은 아니에요. 새로운 새신. 새신사? 이렇게 뜰 밀어주시는 새신사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수 있겠어요. 누굴 바보로 하나? 로라가 저기 기운을 찾은 게 항우울제 때문만은 아니구나.
미안해. 뭐? 조용히 할게. 야, 이거는 뭔가? 아, 아무튼 근데 아무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엄청 네. 좋아하고 그 뭐라고 표현을 해줬었냐면 어쨌든 보이잖아요. 네네. 관계를 할 때 보이니까 근데 나 프로랑 하는 것 같아. 막 이런 거 있잖아. 야, 이건 안 써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그 야동에 보면 아, 네네네. 정리 잘된 여성분들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랑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왜 남자분들이 그러니까 저도 하기 전에 맨 처음에 하기 전에 그 관리사 분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남자분 대부분이 하기 전에는 그거 아예 없는 거는 좀 이상할 것 같다고 거부감이 들 것 같다 이렇게 하기 전에는 말하나 하고 나면 너무 좋아들 하신다고 그래서 남자친구가 하라고 이렇게 돈 대주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저 그런 게 일단 싫을 것 같으니까 만약에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상